자, 스톤가드로 왔습니다. 이곳이 스톤가드. 자, 여기로 온 목적은 나중에 하고 일단 둘러보죠. 오, 스톤가드 윗마을이 있습니다. 여긴 환영의 숲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26레벨째. 스톤가드 아랫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다. 어? 금단의 검! 310이나 돼요. 죽음을 부르는 검보다 좋네? 자, 매입해주겠습니다. 금단의 검. 오, 26,250원 흥정. 어? 뭐야? 엘레먼트 부스터. 와, 속공 올려주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100이나 올려줘요. 자, 이곳 스톤가드의 무구점입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네요, 여기는. 딱히 좋은 게 없네? 서브 퀘스트 깨죠. 아랫마을에 서브 하나 있고요. 윗마을에 3개 있습니다. 최근 내 가게에 트집을 잡아대는 불량배들 때문에 곤란해. 그놈들은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거든. 손님들을 발도 끊기고 어떻게 좀 해주지 않으려나? 이 녀석인가? 풍뢰초. 자, 잡았습니다. 또 오겠어, 할아버지. 잠깐만요, 형님. 제 부하였군요, 착하게 생겼는데. 뭐죠? 괴롭힘은 계속될 것 같다고 나오더니, 뭐죠, 이거? 소용없다네. 몇 번을 쫓아내도 저놈들은 바로 돌아오지. 누가 고향하기라도 한 긴가? 불량벨 때려 눕혔는데, 다시 와서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퀘스트가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해보니까 여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동생을 찾아보니까 지금 살아있대, 여동생이. 선쉐이드로. 너가 여동생이니?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아, 너가 여동생이구나. 너는 기억났대요?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어. 자, 여동생 배달했더니 어떻게 된것 같습니다. 오, 할아버지 사라졌는데요, 저기요. 아, 대신 알바가 됐군요. 물리방어력 65래요. 아, 이걸 얻었습니다. 자, 윗마을입니다. 서브. 저는 300년 전쯤에 번영했던 웬토스 왕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웬토스 3세는 그림의 재능이 있기로 유명하죠.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상을 알고 싶어요. 자, 여기에 있는 어딘가 고귀한 청년, 이 사람을 데려가면 된대요. 왕가의 무덤, 여긴가 보네요. 25레벨째. 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죠? 묘지기의 정보. 안녕하세요. 이거 둘중 하나 하는 건데, 일단은 정보로 주죠? 왕가의 징표를 먹었습니다. HP 600이래요. 오, 괜찮네요. 자, 이번에 이 녀석. 어머, 또 만났네. 얼마 전에 고마웠어. 석비로 안내해준 역사 연구가. 아, 예전에 안내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베올프왕의 일화를 찾고 있어. 오랜 전설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건 제가 탐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 물리방어력.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있는 녀석. 이 책은 바다 건너 이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보안이 그 지방 풍토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난 저기도 처음 보는 문자거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리플타이드로 가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인가? 이국의 노파. 이 할머니인가 봐요.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실 수 있나요? 자, 책의 번역을 할머니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국의 장속이라는 거 어떻네요? 이국의 장속. 행동 후 SP 회복이 붙어 있습니다. 오. 자, 하니트 2장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하니트는 길을 떠났다. 붉은 눈이라 불리는 마물을 쫓다 소식이 끊긴 스승 잔탈 찾아내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스승의 파트너 마랑 하겐이 홀로 마을에 돌아왔다.
분명 스승의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 그가 유일하게 보낸 편지에는 이 마을에 들른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래서 덩가대에 도착했는데. 난데? 레이선의 호의래요? 레이선님인가 질리지도 않나봐. 나이저브가? 레이선님은 여자만 보면 치근덕대고 있어. 하기는 나탈리아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를 구하려는 건가. 대돌진! 어, 잡았습니다. 어째서 길거리에 마무리! 나탈리아씨 맞나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스승님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 당신 얘기를 들려줘. 내가 알고 있는 건 산속에서 있는 숲으로 갔다. 숲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죠?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스승님의 화살이래요? 이 길 안쪽으로 서 이어져 있어. 어, 노르다. 숲의 왕. 매우 성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온다! 조사. 43,000. 오, 꽤 세네요? 뭐 그래보자, 약하지만. 잡았습니다. 특대. 더 안쪽에 있는 건가? 어? 뭐야? 스승님의 화살. 화살 편지? 편지 색깔도 돌같았는데. 이걸 읽고 있을 누구에게? 스틸스노우란 마을에 수산나라는 점쟁이가 있대요? 그 할머니 석화를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아는 사람이 왔나? 어? 엘리자. 엘리자 어째서 여기 있어? 잔타랑 같이 떠났던 녀석입니다. 하니트. 넌 점쟁이를 찾아줘. 어, 나는 붉은 눈의 정보를 쫀다고 합니다. 이거 여행에 써줘. 오! 아이템 준다! 이리하여 하니트는 스톤가드를 뒤로했다. 석화된 스승 잔타를 구하기 위해 편지에 적혀있는 수산나라는 점쟁이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프로스트랜드 지방 스틸스노우로 하니트의 여행은 계속된다. 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안 좋네요?